자, 여러분, 열흘 정도였죠?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로스타크에는 진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부실했던 로아온, 그리고 그에 대한 수석 팀장님의 사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발했던 이제 삼조고랑 인게임 검열 이슈. 진짜 바람 잘날 없는 열흘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동안 참 서운한 포인트들도 많았고, 저도 평소랑은 조금 다른 그런 비판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점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임이 될까봐 두려웠고, 그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물어뜯기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그리고 그 분노는 역시나 이제 지금의 사태를 제공한 가장 큰 원인인 게임사로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의심의 눈초리로 어제 방송을 시청했어요. 마지막 최종장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게 됐는데, 전부 다 시청하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로스트아크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던 제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자, 제가 뭐 어제 라이브를 보고 감성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그냥 대가리가 깨진 걸까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동북공정 관련 논란 에 대한 해명은 사실은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발언, 뭐 예를 들면 시진핑 개새끼 이런 거 한번 해주는 거밖에 답이 없다,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말과 행동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이건 시작부터 어쩌면 한계가 있는 해명 자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어쩌면 금강선 디렉터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유저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100% 회수할 만한 해명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탐정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치의 거짓됨도 없는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래도 믿고 넘어가줄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제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선 디렉터가 성공적으로 그걸 해냈죠.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주는 프리젠테이션, 뭐 인적 자원이 11.3% 손실이 있었다, 아바타가 1.7개 덜 나왔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더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그런 프리젠테이션의 정석을 보여주면서 성공적으로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여러 번 수차례 거듭해서 했죠. 아마 모든 유저가 그 말을 100% 신뢰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다수의 유저들한테 믿음을 주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거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문제였던 게 총괄 디렉터의 부재. 이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죠. 모두가 몇달 동안 인정해온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현 체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게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빠르게 총괄 디렉터 선임을 진행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 전까지 소통 창구로서 임시 디렉터직을 금강선 본인이 맡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유의 금강선식 화법으로 유저들을 들었다 놨습니다. 제가 복귀하려고 비워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귀하겠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팩트적으로만 보면은 단순한 그냥 체제 개편 예고에 불과할 몰라요. 그냥 3대작 체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다시 원톱 체제로 전환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렉터로서의 금강선을 다시 볼수 있다는 거는 저를 비롯한 로아 유저들한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게 게임성이나 업데이트 방향, 퀄리티 이런 팩트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금강선 디렉터의 비전을 보고 감명받아서 로스트아크에 빠져들었던 유저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땀 뻘뻘 흘리면서 이고바바 탈 뒤집어 쓰고 피아노 치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해요. 전설의 8시간 원맨쇼 로아온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방송 켜서 두세 시간 동안 채팅 다 읽으면서 투머치 토킹 하던 모습, 로아온 미니라면서 4시간을 넘게 방송하는 그런 모습, 그동안 우리가 너무 1년 넘게 목말라 있던 그 소통이란 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이 생겼어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런데 혹자는 당장 변한 건 없는데 뭐 이리 호들갑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해요. 뭔가 대단한 게임적인 변화를 당장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다라는 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미래가 변했지 않나요? 앞이 안 보이던 깜깜한 앞날에서 비전을 제시해줬잖아. 실시간으로 채팅 읽어주면서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빠꾸 없이 도망치지 않고 다 답변했죠. 그 잠깐의 소통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유저들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들리면 들린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거든. 말을 해줘야 안심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소통의 형태고 우리가 받았던 그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미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근시일 내에 할 수 있었던 논란이 되었던 분들을 롤백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많았던 소울이터 모션을 고친다던가 하는 거는 그것도 충분히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그런 거 있죠. 하루 이틀의 라이브 방송 준비로는 미처 건드릴 수 없었던 어떤 게임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고찰, 그리고 컨텐츠의 성격, 수직 성장을 풀어가는 방식, 그런 엄청 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게임사의 기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본인의 생각도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있다. 언제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해줬던 거예요.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금강선 디렉터의 약속이 잘 지켜질지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훨씬 더 큰 실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모두들 알고 있어요. 공수표만 날린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수표라는 단어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뭐 방금 전에 약속한 사람한테 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켜보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아 이건 공수표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앞으로 지켜봐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평가는 아직 이른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여전히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도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한테 친근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만 기뻐합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만 환호하고 오늘만 추억에 젖자고요. 이거는 신격화도 아니고 만능론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만 좋아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뭐 여러 가지 좀 내부에 가서 많은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